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광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리튬 관련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최근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아,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글쎄요, 리튬을 지금 화이트골드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네. 가격이 많이 뛰고 있고요. 당연히 이 리튬 가격의 상승세를 촉발한 건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개화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한번 볼게요. 11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탄산 리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리튬 정광이라던가 금속이죠. 그리고 리튬 염호 이런 쪽들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일단은 탄산 리튬이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가형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 이런 쪽으로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 탄산 리튬 가격의 급등세가 수산화 리튬보다 더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LFP 배터리 하면은 중국의 가성비 배터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LFP가 적용된 부분들과 하이니켈단의 NCM 이런 계열들의 가격 차이가 예전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탄산 리튬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작년 평균가 대비했을 때 지금 1년 만에 거의 407%, 5배가 넘게 상승을 해있죠. 네,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제가 침투율과 보급률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0%가 올해에는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라는 수치가 여기에서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11월 18일 기준으로 톤당 한 1억 6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톤당 1억 이상을 탄산 리튬이라는 것이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탄산 리튬을 한 번 더 정제 가공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하이니켈단이라던가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배터리죠. 그쪽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다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예전에는 이 테슬라 독점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사업했던 것들이 빠르게 현실화가 되면서 거의 미국에서 80%까지 독점을 했었는데 그 독점 구조가 지금은 깨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서학개미들 많이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의 절대 판매량이 테슬라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캐파 자체가 급속도로 전 세계적인 친환경 물결에 의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대수는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죠? 점유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독점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기차 그룹도 그동안의 경쟁자들이 마땅히 없었던 시대에 북미 쪽에서 점유율 9%까지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테슬라 말고도 포드, 폭스바겐, 여러 가지 스텔란티스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차 쪽에서 공룡 역할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룡 역할을 자처하던 곳들이 예. 전부 다 지금은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도 일단 9%까지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 점유율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뭐 10년 새 100배 이상 지금도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창업을 하면서 전기차 내놓고 지금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리튬 쪽에 정제가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네. 뛰어들었을까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라고 하면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리튬을 화이트 골드를 넘어서는 표현이네요. 맞아요. 이게 미량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전 세계에서 3% 정도만 순도가 높은 고산지대 이런 쪽에 있고요. 나머지 97%는 불순물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제 가공을 해서 순도가 높은 리튬을 뽑아내고 향후에 급격하게 커질 하이니켈단의 전기차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제대로 정제 가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네, 리튬은 여전히 가격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전구체 배터리가 있는데 아직 뭐 양산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양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 전구체 나오면은 네. 지금 쓰고 있는 물질들 다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전구체 배터리는 아직 멀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4680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 SDI나 이런 쪽들의 주가 탄력이 좋았던 부분이고요. 4680 배터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름이 46mm 그리고 네. 높이가 80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4680이 되기 전에는 조금 더 부피가 작은 2170의 원통형 배터리를 썼어요. 하지만 부피를 키움으로써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어떤 주행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엔트리 모델은 한 150에서 200km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충전을 자주 하고 싶어 할까요? 팔리는 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엔트리 초기 모델의 시장을 지난 이후에는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400km 이상을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차량들의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충전 시간이 전구체 배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5에서 10분 걸려요. 그럼 거의 수소차 충전 시간이나 우리가 휘발유 넣고 뭐 뚜껑 닫고 이런 것들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70, 4680 전구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야 될 텐데 지금 4680도 제대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지금 기술 개발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680이 된 뒤에 정말로 장점이 많지만 이 전구체 배터리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물론 기술 개발은 계속 될 거지만 당분간은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이 안 쓰이느냐? 다 쓰입니다. 대신에 이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이 쓰일 거고요.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튬의 대체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리튬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핵심은 뭐였죠? 가공 정제에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포스코 엠텍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오늘도 7% 추가 상승하고 있죠. 일단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정제 가공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염호를 이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싼 가격이었겠죠. 2018년도인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포스코 엠텍이에요. 네. 그래서 호수에 지분 가치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급등세가 펼쳐졌던 거고요.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초반에요. 웰크론한텐, 뭐 강원에너지, 금양, 미래나노텍 그리고 한국 테크놀로지,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얼마 전에는 리튬 광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네. MOU 체결했다고 해서 상악을 계속하게 네.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정광이 있어요. 광산에서 네, 네. 채취할 수 있는 금속 형태가 있고 그게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염호에는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곳들에서 채취를 하려면 핵심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요. 한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도가 높은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고산지대 3%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외에 지금 커질 시장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곳에서도 어떻게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뽑아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네. 관건이 될 거고요. 정제 기술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르헨티나 염호 옆에 리튬, 그 정제 공장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수산화 리튬을 125만 톤 연산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이면은 굉장한 양이에요.
지금 전기차 3천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엄청난데 이 염수리튬이라는 쪽은 광석 대비해서 좀 문제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포스코 측에서는 한 70%의 리튬 회수율을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이 리튬 염호의 가치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했는데 한 100조 정도의 가치를 발표를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 대입을 해보면 그 가치가 이론적으로 300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포스코 홀딩스 정제 기술 그리고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리튬의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관심주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주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사실상요. 네.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노텍이요. 이게 사실은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양극재는 손에 꼽습니다.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FP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좁혀들고 있고요. 리튬을 나중에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때도 훨씬 더 좋은 회수율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니켈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하이니켈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주가상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요. 일단 미래나노텍은 1월에 현재 미래 첨단 소재로 사명을 바꾼 곳의 지분을 85%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본업은 TV 쪽의 필름 이런 쪽인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업황을 뒤집으면서 갈 만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산업들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LG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들의 양극재 물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있는 기업이 생겼어요. 이게 주가가 단순히 보셨을 때는 이거 테마성으로 정말 작전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최근에 좀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시비 찍어내는 공장이냐?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좀 더 면면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에요. 일단 하이드로리튬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Y라는 기업, WI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액면 병합을 1:5로 해서 일단 거래 재개가 12월 9일인가 10일 날 다시 된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불순물이 적고 리튬 함유량이 높은 고산지대 염호는 전 세계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분의 이력이 이 종목이 단순히 테마성이 아닌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해줘요. 포스코 캠텍의 연구원 출신인데 이분이 여기를 그만두고 나온 이후에 포스코에서 리튬 관련된 특허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게 대기업을 일개 개인이 이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법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서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라는 리튬 관련된 회사들을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사실 이 기업들,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드로 리튬과 WI라는 기업이 리튬과 전혀 관련이 없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상장을 하면서 리튬과 관련된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가 19년도 말에 등록한 특허상에는 전환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의 특허는 거의 100%, 99.99%에 가까운 전환율을 보여주는 그런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염호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어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고순도로 정제 가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니켈 계열의 또 폐배터리 쪽의 블랙 파우더 쪽에서도 리튬 회수가 가능해요.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세비캠, 코스모화 이런 쪽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서는 사실상 리튬 회수가 그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들을 이용을 했을 때 리튬을 탄산 리튬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도 회수가 가능한 거고요. 네. 하이니켈 쪽에서 수산화 리튬 쪽에서도 리튬 회수가 네. 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리튬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